아시아전당이 9월에 정상적으로 개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아시아전당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건 새누리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전당 법안 통과를 빌미로 다른 법안을 연계 처리하려는 꿍꿍이 속이 있지 않냐는 게 야당의 시각입니다. 오는 9일에 열리는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냥 뭐든지 주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 연계시켜서 이렇게 그 받아내기를 해야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당의 4월 임시개관, 9월 정상개관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인력 채용이나 직제 편성 등 전당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면서 개관 준비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토대가 없다 보니 국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전당을 채우는 일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고,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은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들이 막혀가지고 사람도 더 못하고 시설도 더 보강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당장 우리한테 와 있거든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돼버린 아시아전당 특별법 개정안. 정상 개관을 위한 마지노선인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